안녕하세요. 부산아줌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은 고추다짐, 집간장 넣고 고추장물 요거 밥도둑이거든요. 굉장히 쉬워요. 재료도 간단하고 다 집에 있는 재료들이고 전자레인지에서 딱 5분. 더운데 불 앞에서 하지 마시고 전자레인지에 5분이면 되니까 라면보다 더 쉬우니까 지켜봐 주세요. 고추는 깨끗하게 세척해서 청양고추 12개 하고 아삭이고추 6개입니다. 재료가 너무 간단해서 소개해 드릴게요. 집간장 120ml하고 마늘 2스푼하고 참기름하고 통깨 있으면 됩니다. 이건 아삭이고추입니다. 요즘 주방도구 잘 나오니까 다지는 도구에 넣어서 할게요. 넣어서 다져 줄게요. 청양고추도 이렇게 해서 다 넣어 주세요. 다져줄게요. 20초 만에 이렇게 잘 다져졌거든요. 요거 전자레인지에서 5분만 찔 겁니다. 다진 고추를 도자기 그릇에 이렇게 다 담아줍니다. 랩을 씌워줄게요. 포크로 공기 구멍을 여러 군데 넣어주세요. 5분 동안 쪄주세요. 꺼내도록 할게요. 랩을 벗겨주세요. 그리고 한김 이렇게 날려주세요. 굉장히 맵싹한 냄새가 올라옵니다. 집간장 100ml 넣어주세요. 그리고 마늘 큰 2스푼 넣어줍니다. 참기름을 듬뿍 넣어주세요. 볶음깨도 듬뿍 넣어줍니다. 이렇게 해서 섞어주세요. 요거 진짜 은근 밥도둑이거든요. 여름에 입맛 없을 때 요거 하나만 가지고도 밥 비벼 드시면 입맛이 싹 돌아오실 겁니다. 자, 부산아지매표 고추다짐 고추장물이었습니다. 여러분들도 꼭 만들어 드시고 입맛 살리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.